와, 아름다운. 보이시죠? 저 멀리 보이는 게 호수예요. 호수가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. 전부 다 호수는 아니고요. 호수도 있고, 숲도 있고, 평야도 있고, 그렇답니다. 빵빵지구 하는데요. 상황버섯차로 해요. 유리로 된 주전자에다가 끓여야 되는데 화목난로라서 좀 어려워요. 그래서 그냥 저희는 스텐으로 하고요. 저희는 빵을 집에서 만들어 먹거든요. 뭐 건강에 좋으려니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뭐가 뭘 넣는지 제가 아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호떡도 구워 먹고 한토님이 또 좋아하는 단팥빵도 만들고 하거든요. 한토이로님이 아팠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. 그래서 저는 잘 알아듣는데 그래도 너무 다행스러운 게 말이 잘안 되고 어렵고 그러면 안할 텐데 그래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. 그래서 뇌졸중 걸려서 3년 됐어요, 이제. 그런데 뇌졸중. 뇌졸중, 오빠가 뇌졸중이었어.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제가 와서 오빠를 봤을 때랑은 좀 다른데 그래도 많이 눈에 띄게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. 벌써 3년이 아니라 오빠가 엄청나게 안 좋았었어. 오빠가 다 죽는다고 했어서 오빠 본인은 그러니까 기억하지 모르지만 한달반 있었는데 원래는 더 있어야 돼요. 그래. 근데 저희는 희망이 없었어요. 그래서 그냥 집에 와서 집에 오자마자 숲에 다니고 또 버섯 캐고 그러게 다니다가 보니 이렇게 3년이나 지나 있네요.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꿈 같아요. 아팠던 것도 그렇고, 그래도 지금 난 중간에 잘 기억이 안 나. 잘 지나왔고, 앞으로도 잘 지나갈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생활도 그렇고, 뭐 이런 유튜브 하는 것도 그렇고, 조금 어설퍼요. 왜냐하면 오빠가 지금 그 완전 회복 단계는 아니라서 그래도 잘하고 있어서 되게 그럼. 칭찬하고 응원해주고 싶어요. 그럼.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니까 더 지켜봐 주세요. 그럼요. 끝. 잘했어요. 어제 밤에도 눈이 왔어요. 다니기가 아직은 수월합니다. 여기 물길인가 봐. 소리가 나. 뽀지직뽀지직 소리가 나요. 여기가 물길인 것 같아요. 잘못해 포커스가 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? 잘 가봐. 길을 잘 찾아서 가보십시오. 방향을 잘 잡아서 가야 될것 같아요. 혹시 모르니까요. 빠지면 산행을 다 접고 집에 가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조심조심 가볼게요. 여기에 되게 많이, 이렇게 많이 썩은 그런 나무예요. 여기 옆에 쓰러져 있는데. 맑은 노균이에요. 종맑은 노균들. 반갑구나. 자, 여기에, 여기 위에도 있어요. 노균들이. 자, 이 숲속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렴. 나중에 더 크고 멋진 나무로 태어나. 나중에 만나자. 꽃나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. 아이고. 여기도 이렇게 홀라당 벗겨먹었네요. 뭐가 있을까요? 찾아볼게요.
오빠 빨리 와. 아, 여기는 소나무 오솔버섯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옆쪽으로, 어, 오빠 이거 완전히 그거다. 송상황, 그지? 송상황. 편상황이야? 아니야, 여기 있잖아. 여기 편편형이야, 이것도. 위에 안 보였어. 이것도 편편형이에요. 그러니까 편상황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갓머리가 안 보이거든요. 스탠드형처럼. 여기도. 아이고, 잘 안 보이네요. 이렇게. 왜? 오, 여기 지금 막 지금 달렸네요. 달려서 막 자라기 시작했어요. 얘는 지금 좀 바닥이랑 떨어져 있어가지고 촬영이 아주 한결 수월합니다. 땅바닥에 매달려 있으면 되게 어렵거든요, 찍기가. 여기도 지금 막 발생을 해서요,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네요. 얘는 한참 더 자라야 될 것 같아요. 저 밑에도 되게 많이 발생해서 자라고 있어요. 자라기 시작한 모습입니다. 여기도 이렇게 벗겨먹은 나무가. 오, 얘 나무, 얘는 작품인데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벗겨먹었네요. 오, 멋집니다. 여기도 나무가, 나무들이 되게 고풍스러운 나무들이 많아요. 하나씩 하나씩 잘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분명 뭐가 있을라나. 아, 여기도 가운데가 많이 아팠나 보다, 그쵸? 여기에 저렇게 송진을 많이 흘렸어요. 어, 아프지 말고 잘 자라라. 응원한다. 또 가봅시다. 이 나무도, 이 가뭄비 나무 넘어진 것도 완전히 대단한 나무가 넘어졌어요. 저 가지랑 막 다 보이시죠? 늘 이렇게 가뭄비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걸 보면 공룡 뼈 같다는 생각을 맨날 둘이 하거든요. 여기도 이 뿌리를 보면은 뿌리가 거의 제 키보다 훨씬 높아요. 한 2m?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뿌리가 이 정도니까 몸통이야. 뭐 말할 것도 없겠어요. 여기에 동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도 나무도 벗겨먹고 그랬던 것 같아. 송상황 있어? 와,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송상황이 있대요. 와, 되게 커. 어, 오빠 여쪽에서 저쪽에 되게 커. 저 위에, 저 보이세요? 저 위에 저기 번쩍번쩍하잖아요. 넓적하고 가지 밑으로 갈색으로 된 거. 어, 엄청 커요. 저쪽에 다 있어. 어, 저 나무, 저기 가지를 타고도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. 너무 멀어가지고 가지 때문에. 아, 이쪽으로는 또 못 봤나 봐요. 나 그쪽 없어. 와, 엄청난데? 와, 엄청나다. 저기 되게 많아. 정말 운 좋은 날이네요. 오, 되게 신나요. 더 자세히 가서 찍을게요. 저기 위에 여기도 있지요. 여기, 여기는 편상황처럼 달았어요. 이쪽에는. 그리고 저 뒤쪽에는 가지 바로 밑으로 되게 두껍게 자랐어요. 크고 두껍게 자랐습니다.
아랫부분에는 없고요. 저 윗부분에 저렇게 있어서 아 저쪽이 이쪽이 그 군락지인 것 같아요. 이쪽 편으로 다 자랐어요. 이쪽이 해 반대편인 것 같아요. 보통 버섯은 해 반대쪽으로 자라니까 이쪽으로 전부 다 자랐어요. 와 이렇게 서서 있는 애를 보니까 되게 기분 좋네요. 되게 좋아요. 자 보세요. 와 해가 지니까 바람이 엄청 불어요. 모자를 다시 썼어요. 자 이제 퇴근해요. 수고하셨습니다. 미치. 퇴근하고 수고하셨으면 했으면 그냥 좀 가. 바람이 너무 불어요. 그러니까 얼른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. 자 오늘도 즐거운 숲속 여행 끝. 수고하셨습니다.